들어온걸요? 안녕 레하. 난 댓글 봐야지. 안녕 건니치와. 학원 가야 된다고요? 갔다 와요. 안녕 안녕. 제가 오늘 처음으로 브이앱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혼자 한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떨리네요. 김래 언니? 맞아요. 初めての V라이브です. 제가 아까 치과를 갔다 왔거든요. 아. 송하트.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오늘은 카레. 카레 우동. 카레 우동 맛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카레 우동 유치원 때부터 먹었었어요. 이겠다. 제가 항상 저희가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 제가 항상 먼저 끝나다 보니까 막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시간이 좀 뜨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희 집 있는 여기 있는 가게 가가지고 매일 카레 우동 아니면 라멘 아니면 소시지밥 먹고 기다렸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소시지빵은 소시지만 먹었었대요. 고기를 좋아해서. 그게 진짜 추억이었는데. 그리고 먹다가 딱 언니가 오는 거죠. 언니 오면 같이 놀고. 맞아요. 저 앞머리 이제 좀 길어졌어요. 오늘 모자를 써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머리카락도 엄청 길어졌어요. 맞아요. 모자 귀엽죠? 제 항상 머리 헤어 세트가 안 됐을 때는 모자를 자주 쓰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여운 거 쓰고 왔어요. 이거 진짜 저의 애연 모자. 완전 예쁘죠? 제가 처음이라서 말 잘 못하겠네요. 나고야 사투리? 나고야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할머니랑 얘기할 때 나니야 또노 막 이러고 해요. 고한 다 뱉다? 그랬대.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어네? 뭔가 할머니랑 항상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레이짱 고한 다 뱉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응 다 뱉다 이렇게 보내고 전화도 자주 해요. 한국어 빨리 외우는 법? 저는 처음에 연습생 때는 진짜 열심히 매일 수업 듣고 뭔가 빨리 대화를 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뭘 했지? 수업 듣고 아 그리고 꾸준히 뭔가 한국어로 뭔가
한국어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나 그런 거? 맞아요. 근데 대화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한국어 늘는 게 진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도 늘는지요. 今週 受験だから 応援してほしいです 頑張れ! やればできます 緊張しないで やってた分 力を出せるように 日本はカツ丼? カツ丼食べるよね 食べますよね 일본에서는 시험 보기 전에 꼭 잘되라고 이긴다라는 뜻이 있어서 카츠동을 먹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돈가스 맞아요. 돈가스 덮밥. 뭔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댓글 볼까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이 뭐예요? 아, 코스 취하는 거구나. 이따 할게요, 이따. 아, 지금 해야 되나? 이따 할게요, 마지막에. 좋아요. 맞아요, 오늘 사실 혼자 하는 거 조금 불안해서 리즈를 부를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쉽게도 그냥 다음에 같이 하기로 했어요. 리즈야 미안해. 혼자서도 잘하는데? 감사해요. 요즘 그림은 못 그리고 있어요. 요즘 제가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동물 친구들이 나오는 게임 매일 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재밌는 거 아세요? 맞아요. 가을 언니도 그거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어제도 막 유진 언니랑 가을 언니랑 그 게임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생일이에요? 겨 탄조비なんですか? 탄조비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탄조비에 아타시노 브이라고 미루다는데. 오늘 TMI? 오늘 TMI? 오늘 TMI?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으러 가려고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소가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었는데 이소가 요즘 잘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옛날에는 제일 늦게 일어났었는데 맞아요. 이소가 잠이 많아요. 이소보다 어린 팬도 있어요? 이소보다 어리면 몇 살이지? 이소가 이제 중3이 됐는데 진짜 애기네 다. 멤버들이랑 있었던 재미있는 일?
어제 제가 거기 메시지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어제 다 같이 거실에서 TV 보다가 이제 몬스타엑스 선배님께서 저희 11 불러주셨다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영상을 보는데 진짜 다 같이 와 하면서 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븐춤 해주시는데 역시 너무 멋있으셔요. 오늘 귀걸이요? 오늘 귀걸이 안 했어요. 여기만 했고 여기에 나비가 있어요. 나비도 바꿔야 되는데. 저 나비 아이템 진짜 많아요. 최근에도 나비 카디건 살까 고민 중이에요. 아, 나비 이불 맞다. 나비 이불 사려고 하다가 엄마가 말렸어요, 저. 너무 많이 나비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냥. 저 혈액형 A형이에요. 여러분, 저 AB형 아니에요. 저 A형. 완전 A. 예. 好きな 일본 요리와 うどんが大好きです。私のおばあちゃんが作ってくださるうどんがあるんですけど、本当に美味しくて、いつも韓国から帰ってくるたびに食べてます。なんかお母さんが作ってくれるうどんとおばあちゃんが作ってくれるうどんがあるんですけど、2つとも味が違うんですよ。おばあちゃんは白だし、お母さんは赤だし。で、おばあちゃんは豚肉を入れてくれて、お母さんは牛肉を入れてくれるんですよ。それが違って、日本帰ってきたらいつもすぐ「うどん作っ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作ってもらいます。고양이 포즈? 제가 항상 하는 그게 있어요. 고양이 포즈. 리즈가 해야 되는데, 그쵸? 맞아요. 마마 또 바바는 좀 違うの. 分かりますよね? 핸드폰 케이스 귀엽죠? 이거 진짜 찾은 순간 너무 데스티니를 느껴서 엄마한테 바로 사달라고 연락했어요. 근데 이제 바꾸려고요. 조금 질려가지고 예쁜 거 찾는 중. 아직 키가 크고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더 이상 안 크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잔신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잔신즈로 그냥 있으려고요. 이제 크면, 가을 언니가 힘드니까. 우리 가을 언니 지켜야죠. 좋아하는 과자? 저 일본에 진짜 과자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기 때는 별로 과자를
안 좋아해서 뭔가 과자를 많이 안 먹었었는데, 이제 제가 신기한 게 한국을 가니까 일본에 가면 뭔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같은 걸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막 편의점 음식, 막 일본에서 유명한 음식들 있잖아요. 막 이치란 라멘, 막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진짜 일본 갈 때마다 이제는 편의점 꼭 가고, 라멘 먹고, 막 히츠마부시도 먹고. 되게 신기해요, 그게. 아, 맞다. 좋아하는 과자. 좋아하는 과자. 포키? 포키 아세요? 그거, 이치고 아지노. 초콜릿 또는 오 가시 데스. 소바 또 라멘 だったら 소바 도로로 소바가 스키 데스. 오늘 코디? 오늘 제가 필라테스를 갔다 왔거든요. 모닝 필라테스 하고 필라테스 하고 레슨 받고 치과 갔다 오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입고 왔어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으니까. 레이의 패션의 완성은 모든 게 여기에 있어요. 다이브 알죠? 맞아요. 필라테스가 진짜 오늘 쌤한테도 제가 말했는데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사소한 그런 사소한 진짜 힘듦이 너무 대단하다고. 맞아요. 봤을 때는 진짜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뭔가 하면 시원해요. 스트레칭도 하고. 추천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거 끝나고 먹을 리즈 짠먹 것도 다이다이 다이 스키 맥자 스키 데스. 아타시가 리즈니 탄조비노 토키니 쿠츠 프레젠토 시탄 데스요. 아따카이. でもすごく気に入ってくれて、毎日履いてくれてて嬉しいです。まだ私のが描いた絵もホーム画面にしてくれてます。リズが、제가그리즈한테생일때그림을그려줬잖아요。근데그걸아직까지도배경화면으로해주더라고요。너무좋아요。 레이 같은 앞머리 하고 싶다고요? 헤어 다이브도 어울릴 거예요. 이게 한 여기까지 저는 잘라야 되거든요. 이 눈썹이 처음에는 좀 연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자르면 괜찮아져요. 저도 처음에는 좀 숨을 쉬고 했거든요. 약간 하고 잘랐는데 자르니까 뭔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레이 앞머리 하니까 이상해졌다고요? 아니에요. 유니크함이 추가된 거죠. 속상해하지 마요. 오늘 맞아요. 오늘은 병아리로 이모티콘 했는데 다음에는 한샘 바뀔 거예요. 다음에는 뭐게요?
후보가 있었는데 머릿속에 오늘은 병아리를 골랐어요. 추천 받아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오늘 진짜 많이 잤어요. 7시간? 진짜 많이 잤어요. 저 민초 진짜 좋아해요. 근데 한참 연습생 때다 같이 민초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안 먹어요. 굳이 뭔가 사 먹진 않고 있으면 먹는 정도? 원영이가 민초 좋아하잖아요. 원영이랑 나랑 이서랑 리즈가 민초당이었는데 리즈는 이제 빠지겠다고 빠졌고 저 강아지는 안 키워요. 근데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키우시는데 진짜 많았었대요. 뭔가 몇 마리 있었지? 진짜 많아요. 한네 마리 있었는데 진짜 귀여워요. 제가 아기 때부터 그냥 강아지랑 뭔가 같이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요즘 강아지 영상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한국에서도 귀여운 강아지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키우고 싶어요. 진짜 언젠가. 저 강아지인데 가져가서 키울 거예요라. 안 돼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빠져있는 노래? 요즘은 민호이 선배님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요. 영상도 찾아보고. 그래도 제가 민호이 선배님 따라했잖아요. 선글라스 없다고.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민호이 선배님 살랑살랑이라는 노래가 진짜 좋아요. 거기 앨범에 있는 인트로가 진짜 제 최애거든요. 최애곡. 그거를 진짜 들으면 뭔가 기분이 확 좋아져요. 원영ちゃんって 可愛すぎて 存在してますか? してると思います。 원영아 本当に 원영아 本当に 可愛いです。 お人形さんみたい。 お姫様。 メンバーたちでも一緒に「あ、お姫様来た!」っていつも話してます。ウォニャンが来たら「お姫様だ!」って言って。活動期間中で一番気に入った衣装、でも本当に全部気に入ってて、全部気に入ってもやっぱりピンクの衣装の日が気に入ってます。제가 활동 때 마음에 들었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상은 핑크 날이에요. 완전 이렇게 얘기 안 가려했던 날. 다이브는 뭐가 제일 좋아요? 저 진짜 궁금해요. 제가 많은 머리 스타일 했잖아요. 뿌까? 그 뭐지? 소라빵 머리도 진짜 많이 줬다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앞으로도 좀 많이 도전해볼게요. もうすぐ中学生になります。不安なので 何か 一言 ください。 이제 중학생이 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불안해서 한마디 해달라는데. 大丈夫. 友達 탁산 付き合って 楽しく 過ごせば 大丈夫.
私も学校通ってる時は友達たくさんいませんでした。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大切な友達がちょっとできれば学校生活も楽しいと思うので、不安にならなくて大丈夫だと思います。와우다들뭔가시험이있고많은건가? 입시? 일본에서도? 다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만 해요. 너무 떨리면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가요. 무대 올라가기전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하면 할 수 있어요. 추우면 덥다고 해요. 뭔지 알죠?진짜춥지만 마음아니라 大丈夫大丈夫맞아요大丈夫大丈夫大丈夫大丈夫이게제습관이거든요아기때부터大丈夫大丈夫やればできる 저희엄마가아기때부터이렇게저를달래줬어요大丈夫大丈夫저는회사에그냥오디션보고들어갔어요오디션때레드벨벳선배님한복춤추고랩하고 그때진짜떨렸었어요사람엄청많아가지고진짜아엄마랑왜내가여기있을까왜여기에와버렸을까 그러면서갔는데엄마가그냥직전에그래할수있어레이야한번그냥해보는거야이렇게해서갔다왔어요난할수있다그마인드로 근데맞아요행복하게열심히연습하고지금아이브가됐어요 정말꿈같은일이죠 맞아요여긴어디나는누구진짜구산제가진짜학교고등학교입시할때도준비를2주밖에못했거든요그래서아진짜어떡하지생각하고있어뭔가입시하는날에제가그때처음으로뭔가제대로뭔가저나이때한국사람들을본거예요입시장에서그래서사람이엄청많고너무떨리는거예요회사에사람이랑얘기하는것도처음이니까그래서엄청떨렸는데제입시곡은그거였어요 Megan Trainor Meet You 그거를했어요진짜떨렸어요근데입시할때도 근데학교를가니까유진언니가있었네요어제유진언니랑도조금회사갈때마다만났었는데맞아요저곧졸업해요여러분벌써졸업을해버려요노란교복을입는모습을보여드리고싶었는데 원래 K-POP 을좋아했었어요음악을듣는걸좋아해서진짜다양하게듣는그래서레프리도매주다이브한테알려주고싶은노래가너무많아서레프리도그냥앞으로도쭉갈거예요 맞다저깨진그집게핀있잖아요그거새로다시샀어요그래서걱정하지마요
추천 타임을 할까요? 푸즈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갸루 아 레이피스는 필수죠. 레이피스는 꼭 할게요. 레이피스 볼하트 자 볼하트 볼파스 하고 레이피스 오늘은 연척할게요. 투표라니까. 더 하나만 할게요. 유니크하게 해주라. 나비 포즈? 나비 뭐지? 캡처하고 있어요? 다이브? 오늘 처음으로 브이앱 했는데 그래도 다이브가 많이 보러 와줘서 맞아요. 그래도 잘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아니 끝날 수 있대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저 아직도 열심히 그거 한국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브이앱 할 때마다 이제 느는 거죠. 혼자 많이 얘기하고. 전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다이브 기대그랬다. 다이브도 맛있는 저녁 드세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안녕.